뭐냐? X X들아, 니들은 박격포밖에 없냐? 뭐만 하면 뭐만 하면 박격포냐 이 자식들아? 어? 야, 박격포! 박격포!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동안 이런저런 메일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 이런 요청도 많았습니다. 저렴한 가성비 시스템 만들고 싶은데 메인보드를 추천해 주세요라는 그런 요청 말이죠. 그래서 1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살수 있는 메인보드를 찾아보던 중이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녀석은 극강의 가성비를 갖춘 에이수스의 B365MA 메인보드입니다. 2019년 초 갑자기 등장한 이 B365는 인텔의 14나노 공정의 B360과는 달리 22나노 공정으로 등장한 이 역공정 칩셋입니다.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네. 하지만 인텔은 이 22나노 공정을 도입한 B365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B365 칩셋을 기반으로 에이수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 제품을 내놨습니다. LGA1151 소켓을 사용하는 인텔의 8세대와 9세대 CPU를 지원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최대 64GB, 2666MHz의 듀얼 채널 4슬롯의 DDR4 메모리 슬롯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인텔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고 이 내장 그래픽 출력을 위한 HDMI, DVI, 그다음 D-Sub 포트를 지원합니다. 확장 슬롯은 한 개의 PCI 익스프레스 3.0 16배속 슬롯과 두 개의 PCI 익스프레스 3.0 1배속 슬롯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 리얼텍 8111H 기가비트 랜을 갖추고 있고요. 에이수스의 랜가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디오는 리얼텍 ALC887 8채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B360 칩셋 기반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오버클럭이나 이 고속 메모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고 제품의 이 사용 스타일은 심플하며 고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이며 실용성을 중시할 거예요.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H370 칩셋을 탑재한 이 메인보드로 눈을 돌려야만 했죠. 하지만 B365를 탑재하고 이 에이수스의 말끔한 마감으로 나온 이 녀석은 오히려 H370을 팀킬할 만큼의 극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지만 에이수스는 메탈 아머로 튼튼하게 마감했습니다. B360 메인보드에서 항상 아쉬움으로 남던 건 인텔의 REST 기능을 쓸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저장 장치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레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또 커다란 단점이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REST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용성이 높아진 M.2 슬롯을 두 개 갖춘 만큼 두 개의 M.2 슬롯을 통한 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이 녀석은 B360에서 숫자 5가 겨우 더해졌을 뿐이지만 사실 H370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이 달콤한 알맹이만 남겨놓은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H370과 동일한 20개의 PCI 익스프레스 레인과 14개의 USB 포트 그리고 레이드 지원까지, 거기에 에이수스의 깔끔한 제품 마감에 깸성을 채워주는 아우라 싱크 지원의 RGB 헤더까지.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하고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이 기능적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8만원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이 극가성비 때문입니다. 에이수스의 프라임 라인은 뭐 전통적으로 가성비를 살린 편의성 높은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이수스 프라임과 B365는 상당히 좋은 케미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이수스의 편의성 높은 바이오스 환경과 설치 편의성은 뭐 써본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갖춘 PC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에이수스의 B365MA 메인보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솔직히 박격포 그만 쏘라고 그만 알았으니까 그만 그놈의 박격 막 진짜 하지마. 얘는 박격 아니잖아. 알았어.